자, 안녕하십니까, 설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월급쟁이 부자들의 촬영을 왔어요. 여기가. 아, 안녕하세요. 조금 일찍 왔습니다. 긴장? 어? 긴장? 어, 뭐, 긴장이요. 그냥 같이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저 긴장은 안 되고. 어, 감사합니다. 제가 노트북에서 데모 다시 가져올게요. 아, 네. 긁으면 안 돼. 모임을 쳤어? 어, 나는 뭐가 자꾸, 그, 자꾸 잘 물려. 그러면 또 긁으면은 괜히 또 겁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아예 갖고 다니는 상비 이걸 아예. 오늘 촬영 내용에 대해서 좀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준비 되시면 스튜디오에서 봐주세요. 아, 여기 아, 스튜디오 보면요. 아, 이쪽으로 앉는데요. 대표님, 컵이 카메라에 걸리나요? 걸려도 괜찮습니다. 아, 그죠? 제가 얘기하면 자꾸 입이 마르는 스타일이라 자꾸 입을 적셔줘야 돼요. 물 많이 드세요. 네. 대표님, 그럼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선마입니다. 홈336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경매 투자를 시작한 지 20년. 오랫동안 시장에 살아남았습니다. 최근에 살짝 뜨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이제 오르는 건가? 이번에 놓치면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젊구나 또는 어리구나 이 느낌 많이 들었었습니다. 처음 제가 경매 배웠을 때가 20년 전이었잖아요. 그때는 경매 배우는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그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아, 설마님은 정말 좋겠다. 지금 이렇게 일찍 배웠으니. 설마님은 10년 지나도 나보다 어리네?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딱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저희 동기들이 저를 부러워했던 것처럼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이 기회를 잡으세요. 최고요? 아, 그래요? 야, 편집하려면 힘들겠어요. 아, 오늘 너무 좋은 영상 나와가지고 너무 좋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찍은 영상은 저희 우리 336 채널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에 올라가는 그 영상을 오늘 찍으러 온 거예요. 100만 유튜버잖아? 100만 유튜버에 저의 영상이 올라갑니다. 총 4편이 올라갈 거고요. 일단 오늘 찍은 게 1부, 2부 두 편이고 6월 29일하고 7월 6일 날 이렇게 해서 1부, 2부가 올라갈 겁니다. 많이들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 촬영하러 온 이유는 강의를 해요. 경매 기초반 강의. 우리 멘토쌤들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홍보 영상도 될 거야. 그걸 미리 사전에 알려주기 위해서 월부 채널에 유튜브로 나갑니다. 우리 336 회원분들께서도요. 월부 채널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다 가지는 마.